안녕하세요. 건축가의 공방입니다. 저번에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재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축 모형에 쓰는 재료는 정해진 건 없지만 주로 이런 재료들을 사용한다는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은 라이싱지입니다. 라이싱지는 니압과 서압을 주로 사용하고 그 이상의 두께가 필요하면 라이싱지를 77 스프레이로 붙여서 사용합니다. 라이싱지는 종이의 질감이 매력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서 제가 가장 애용하는 재료입니다. 색깔은 백색과 미색 두 가지로 나뉘어서 건물의 분위기에 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백색 라이싱지 같은 경우 쉽게 더러워져서 사용하기 까다롭지만 잘만 만든다면 좋은 퀄리티의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다른 재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것은 사합 2절이 대략 만원 정도 합니다. 다음은 라이싱지를 대체할 수 있는 로얄보드입니다. 라이싱지보다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고 라이싱지의 부들부들함보다는 약간 맨들맨들한 느낌을 줍니다. 색상은 제가 알기로는 단일 색상으로만 나오지만 일합 단위로 제품이 나와 있어서 두께에 대한 선택폭은 더 넓습니다. 로얄보드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입니다. 인터넷에서 파는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합 2절이 10장 26,000원이니까 장당 2,600원이라 할 수 있죠. 대략 라이싱지보다 4배나 저렴해서 라이싱지의 훌륭한 대체품입니다. 다음은 우드락입니다. 건축 모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로 저렴하고 자르기 쉽고 다양한 두께에 또 가볍기 때문에 스터디 모형이나 돼지 콘타에 주로 사용합니다. 다만 1T를 자를 때 울기가 쉬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우드락으로 돼지를 만들면 젯소를 발라서 마감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우드락의 묘한 광택보다는 젯소의 무광이 좀 더 예쁩니다. 폼보드는 우드락 양면에 코팅지가 붙어있는 재료입니다. 우드락이 가진 장점에 좀 더 단단한 느낌을 주고 건축 모형 중 건물 부분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합니다. 특히 폼보드에 잘린 단면 부분을 덜 보이게 해야 깔끔해서 45도로 잘라서 붙이거나 코팅지 부분을 남겨서 마감하는 방향으로 작업합니다. 이렇게 각도에 맞게 잘라주는 도구도 있습니다. 박스지는 대부분 돼지 모형을 만들거나 단면 모형에서의 돼지 부분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은 단열재인 아이소핑크입니다. 아이소핑크는 노란색, 하늘색도 있지만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 핑크색이죠. 주로 설계 초기에 볼륨 스터디를 할 때 사용합니다. MDF는 칼로 자르기 힘들어서 레이저 커팅기를 사용해 작업을 하고 주로 콘타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까지 메인 재료들을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유리 재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재료는 아크릴입니다. 아크릴은 경질 아크릴과 연질 아크릴로 나뉘는데 제가 늘 추천하는 것은 연질 아크릴입니다. 특히 0.5T 연질 아크릴은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잘리며 또 잘 휘어지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편합니다. 보통 칼집을 내서 살짝 구부려서 작업을 합니다. 경질 아크릴은 일반 칼로 자르기는 힘들고 아크릴 칼이 따로 있어서 홈을 내듯이 잘라야 합니다. 또 이렇게 칼판에 홈이 파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꺼운 아크릴은 레이저 커팅을 통해서 가구를 표현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크릴은 표현 기법이 다양해서 여러 표현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렇게 커튼홀 패턴을 인쇄해서 붙인 다음 칼집을 내서 커튼홀을 표현하는 방법과 아크릴 칼로 깊게 홈을 파서 물감 같은 걸 넣어서 프레임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띠테이프를 잘 붙여서 간단하게 프레임 부분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앞선 방법들이 투명한 유리를 표현하는 거였다면 사포를 문지르거나 7호 77 스프레이를 뿌려서 불투명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더 색다른 표현을 하고 싶다면 아크릴에 라카를 뿌려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연질 아크릴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PVC입니다. 필름 같은 느낌이라 칼집을 내서 구부리는 건 잘 안됩니다. 대신에 연질 아크릴보다 더 잘 휘어서 곡률이 센 유리 표현에 효과적입니다. PVC 중에 PVC 골판지도 있습니다. 이 재료는 거의 넬슨 애킨스 뮤지엄처럼 유글라스를 표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안쪽에서 조명을 비춰주면 훨씬 예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경 표현 재료입니다. 스케일별로 다르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스펀지 덤불입니다. 돼지 모형에서 화단을 표현하거나 나무 형태로 만든 꽃철사에 붙여서 나무 모형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저는 나무 모형을 만드는 게 어렵고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또 건축 모형을 직유법이 아닌 은유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니 안개꽃 드라이 플라워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예쁘기도 하지만 일반 꽃송이가 있는 것들은 권연벌레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투톤으로 색을 입힌 제품을 사용하거나 흰색 계열을 사서 라카를 뿌려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건축 모형에 심을 때는 드라이플라워 일정량을 띠테이프로 묶어서 대지 모형에 송곳을 뚫고 본드로 살짝 넣어 끼워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나무를 표현한 방법은 그 외에도 이런 스티로폼 볼을 침핀으로 꽂아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방식은 주로 멀티플렉스나 도시 모형처럼 많이 축소된 모형에 어울리는 방식입니다. 이 외에도 핀터레스트에서 가끔 보이는 이런 나무 모형도 있습니다. 77 스프레이로 붙인 우드락을 칼로 깎은 다음 젯소와 물감을 섞어서 바르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내에서 잔디를 표현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양면 테이프 위에 스펀지 파우더를 뿌리고 적당한 사이즈를 잘라서 붙이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모형이 대부분 흰색 계열로 작업을 하게 되면 잔디의 초록색이 너무 눈에 띄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흰색 계열로 작업을 한다면 저는 잔디나 적용 패턴 등을 이렇게 패턴이 있는 종이를 잘라서 사용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것은 아이보리 계열의 모시지입니다. 적당한 패턴과 컬러, 얇은 두께감을 가지고 있어서 포인트로 사용하면 이질감 없이 괜찮습니다. 모시지 외에도 건축 모형을 만들 때 여러 종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크래프트지는 칼집을 내거나 띠로 잘라 붙여서 데크를 표현하기도 하고 건물 외부에 사용해서 외장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비싼 재료 중 하나인 나무 재료입니다. 건축 모형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를 주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예쁜데 만약 주 재료가 라이싱지라면 가장 어울리는 것은 바로 이 나무 재료입니다. 나무는 발사우드, 체리우드 등 여러 종류와 여러 두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발사우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발사우드는 약해서 칼질을 할 때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잉크젯 전용 OHP 필름입니다.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가 되는 필름입니다. 하지만 일반 A4 용지와는 다르게 흰색 부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진 같은 걸 인쇄하기는 힘들고 이름표 같이 모형의 텍스트가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건축 모형에서 주로 사용하는 재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건축 모형은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 사용하는 재료가 달라지고 또 그 건물의 컨셉에 맞게 새로운 재료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건축 모형을 만들면서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건축가의 공방이었습니다.